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길도 문제없이 달리는 도라에몽 자동차를 소개해볼까 해요. 첫 번째 단계로 이 울퉁불퉁한 잔디밭을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차들은 이 1단계 잔디밭에서 다 막히겠지만 도라에몽 자동차는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도라에몽 자동차 출발! 부릉부릉! 이렇게 군데군데 모래가 깔려있어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도라에몽 자동차! 원래는 평평한 도로에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잔디밭이라서 속도는 조금 덜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잔디밭에서의 성능 테스트는 보여드렸으니 이제 도라에몽 자동차의 점프 실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도로를 향해서 점프! 아, 점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도라에몽의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도전!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 히히! 점프 성공! 어때요? 잘 보셨죠? 이번엔 2단계로 더 어려운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도전 단계는 바로 오르막내리막 도로!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지켜보시라! 우와, 대박! 근데, 거긴 낭떨어진데? 도라에몽! 우리도 도라에몽 자동차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크롱! 혼자만 재밌는 거 타면 반칙입니다, 크롱! 너네들이 타기에는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세 명이 한꺼번에 타보자! 좋아! 그럼 도라에몽 자동차의 스피드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도라에몽 자동차 출발! 오, 다들 어디 간 거야? 으아, 도라에몽 자동차 너무 어지러워. 뽀로로, 크롱, 다 어디 갔어? 내가 구하러 갈게. 오, 저기 있네. 오, 다들 나가 떨어져 버렸네. 도라에몽, 어쨌든 태워줘서 고마워요. 휴, 역시 이 자동차는 나만 탈 수 있는 건가 봐요. 잠깐만요, 저도 좀 태워주세요. 저도 타고 싶어요. 저희도 태워주세요. 너네들 전부 다 태우기에는 이 자동차는 너무 작다고. 아니에요, 저희들은 합체가 가능해서 한꺼번에 탈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타이어 버스들끼리 줄줄이 이어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오, 우와, 되게 잘 따라가는데요? 도라에몽 자동차가 타이어 버스를 무려 4대나 한꺼번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오, 그런데 그렇게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실패한 NG 영상인데요. NG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역시 나무에서 그네 타기는 정말 정말 재밌어.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것 같은데 누구지? 으아,
공룡이다, 공룡. 하하하, 저기 맛있는 점심 식사가 매달려 있구만. 이 못된 공룡, 난 점심 식사가 아니라고. 이 바보 공룡아. 그럼 내가 널 디저트로 먹어버려야겠구나. 디저트로 한 입에 쏙 삼켜버리기 딱 좋은 녀석이야. 안 되겠어. 로버카 폴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여보세요. 저는 페퍼피그인데요. 지금 공룡들을 피해서 2층 나무집에 대피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절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페퍼피그. 지금 바로 로버카 폴리 친구들이 출동해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 이제 폴리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을 전부 혼내줄 거라고. 폴리든 누구든 전부 디저트로 잡아먹어버릴 거라고. 얼마든지 오라 그래. 비상, 비상! 공룡들이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로보카 폴리들은 전부 출동, 출동! 나의 낮잠을 깨우다니, 악당 녀석들 혼내줘야겠어. 전부 다 모였구나. 그나저나 어디로 출동해야 되는 거지? 전부 2층 나무집 쪽으로 출동해주세요. 거기에 엄청 큰 공룡이 페퍼피그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대요. 엄청 큰 공룡이라고? 오, 그럼 우리도 크게 변신해서 가야겠는걸? 좋아, 그럼 우리도 변신해서 출동하자고. 오케이, 이 공룡악당들 기다려라. 이 변신엘리가 출동하신다. 좋아, 그럼 2층 나무집으로 전부 출동! 로보카 폴리 화이팅! 나쁜 공룡들을 전부 혼내주고 오라고! 네가 말한 폴리인가 뭔가 하는 녀석들은 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제 나의 디저트가 되어라. 어? 이 소리는 폴리들 사이렌 소리? 만세! 폴리 친구들이 왔어! 왔다고! 바로 저기 있군, 이 나쁜 공룡 녀석.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응, 너네는 뭐냐? 오라, 너희가 바로 그 폴리라는 녀석들이구나. 이 녀석은 나의 정심 디저트이다. 그러니 나의 식사 시간을 방해한다면 좀 배부르겠지만 너희들도 전부 먹어버릴 테다. 글쎄, 전부 먹기는커녕 쫄쫄 굶을 것 같은데, 이 나쁜 공룡 녀석. 페퍼피그, 이 헨리가 널 구해주러 왔으니까 이제 무서워 말라고. 어서 내 모자 위에 올라타. 구해주러 와서 고마워요, 헨리. 그럼 모자 위에 탈게요. 좋아, 그럼 하늘 위로 날아간다. 잘 있어, 공룡들아. 우린 이제 로보카 폴리 본부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지. 아, 야골라. 야골라 죽겠어. 예, 이 녀석들 순순히 도망가지 못한다. 짜잔. 얘들아, 이 헨리님이 페퍼피그를 무사히 구출해 왔다고. 잘했어, 헨리야. 그럼 이제 우리 구조 본부로 어서 돌아가자. 형님, 저 녀석들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걱정 마라. 이미 공룡 특공대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말이지. 저 녀석들 오늘 디저트 세트 메뉴로 와구와구 먹어줄 테다. 도착했군, 공룡 특공대. 저 녀석들이 도망 못 가게 막아라.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한 녀석들은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폴리, 공룡 녀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전부 혼내주고 가자고.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까불지 말라고. 으악! 이번엔 내 차례다. 으악! 어떻게 피했지? 엠버 발차기. 으악! 이 녀석 혼내주겠다. 까불지 말라고. 으악! 한 번 더. 으악!
폴리, 조심해. 이번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 끈질긴 녀석들. 빨리 본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거머리 같은 녀석들이야. 허, 저기 나의 안락한 둥지가 될 딱 좋은 장소가 보이는군. 이제부터 저긴 나의 집이다. 여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곳이구나. 근데 여기 왜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는 내 집인데 말이지. 헐, 저 날개 달린 공룡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로보카폴리 구조본부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헨리가 사는 집이에요. 어서 나가세요. 어? 또 누가 말썽을 피는 모양이군. 가봐야겠어. 이봐, 공룡 친구. 거긴 너희 집이 아니라고. 거기는 헨리가 사는 곳이야. 엣, 뭐야,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부터 해치워버려야겠어. 감히 날 방해하러 들다니. 너희들 전부 나의 이 똥꼬 미사일로 날려버려 주겠다. 받아라, 똥꼬 미사일. 오, 꼬마 폴리, 괜찮아? 아, 대장 폴리가 있었으면 전부 다 물리쳐 줬을 텐데 말이지. 근데 저길 봐, 공룡 한 마리가 또 오고 있어. 내 이름은 티라노. 오늘부터 여기는 나의 땅이다. 티라노까지 왔으니 여긴 이제 완전히 공룡 소굴이 되었군. 그렇지, 여긴 바로 공룡 소굴이지. 그리고 난 공룡 소굴의 총대장 티라노님이고 말이지. 웃기지 마라 이 공룡들아. 여긴 로보카폴리 구조본부라고. 너희들 같은 불량 공룡들이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지. 이 녀석 겁도 없이 티라노님한테 맞서려고 하다니. 널 한입에 삼켜버리겠다. 아, 그나저나 저 녀석 덩치가 너무 큰데. 이 녀석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구. 이제 널 잡아먹어주겠다. 한입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구만. 으아,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저러다 폴리가 잡아먹히겠어. 이 녀석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 이름은 마크. 우린 폴리의 친구들이지. 폴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티라노님의 집에 제 발로 오다니. 이 녀석을 잡아먹은 후에 너희들도 잡아먹어주겠다. 버키, 저 녀석 덩치가 엄청 커서 우리도 변신을 해야겠어. 좋아, 그럼 우리도 로봇 모드로 변신하자고. 버키, 마크, 변신! 버키! 마크! 변신 완료! 먼저 공룡한테 잡혀있는 폴리를 내 구출용 갈고리로 구해내야겠어. 이제 이 녀석을 삼켜버리겠다. 기다려! 정의의 갈고리를 받아라! 좋았어! 성공이야! 이 녀석! 감히 나의 식사를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폴리, 빨리 도망가자. 저 녀석들 나의 똥꼬 미사일로 다시 쓰러트려야겠군. 받아라, 똥꼬 미사일이다. 얘들아, 내 뒤에 숨어있어. 내가 다 막아줄게. 나와라, 경찰 방패. 좋았어, 그럼 이번엔 내가 저 녀석에게 정의의 발차기를 선물해줘야겠군. 어떠냐?
이 벗기의 발차기 솜씨가! 이 노란색 녀석, 너부터 먹어치워줘야겠군. 이봐, 이상들은 여기 있다구. 받아라, 마크의 앞차기를! 흥, 한 방도 안 되는 녀석이었군. 잠깐, 저 녀석들은 또 뭐야? 어? 페파피그를 구출하러 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와, 버키하고 마크가 놀러 왔네. 근데 저기 쓰러져 있는 공룡들은 여기 왜 있는 거지? 구조본부에 쳐들어온 저 공룡들을 버키하고 마크가 물리쳐준 거라고. 버키, 마크,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구조본부가 엉망이 될 뻔했어. 헤헤, 별 말씀을. 다음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르라고. 그럼 우린 또 다른 임무가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자고. 잘가 친구들. 다음에 놀러 오면 내가 공룡고기를 꼭 대접할게. 히히, 공룡고기 정말 맛있겠는걸? 그럼 진짜 간다. 안녕.